시험용으로 M-TEX 사용방법 배웠다가 T-TEX 사용방법을 모르면 실무 가서 엄청 고생하겠죠. 설계의 감성을 디자인하는 DC입니다. 오늘은 실무에서는 왜 다중의 문자를 사용 안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면 그냥 입력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텍스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의 문자 입력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D텍스트 단일형 문자와 두 번째 M텍스트 다중의 문자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한 줄만 써지는 문자, 그 다음에 여러 줄 써지는 문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M텍스트 다중의 문자는 어떻게든 2009 이상 버전에서 업데이트된 신문자이고 D텍스트 단일형 문자는 어떻게든 출시됐을 때부터 사용하던 구문자입니다. 시험에서는 두 가지 문자 중 아무거나 사용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실무 CAD 도면의 문자는 대부분 D텍스트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도면 템플릿이나 실무 도면들은 이제 문자들은 거의 대부분 예전에 작업한 것들이 많고 보통 이전에 작업한 도면에서 복사를 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험용으로 M텍스트 사용방법 배웠다가 D텍스트 사용방법을 모르면 실무 가서 엄청 고생하겠죠. DC튜브에 지식인 강좌만 봐도 텍스트 관련 강좌가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실무자분들이나 회사에 이제 막 입사한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 문자 관련 질문이에요. 보통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CAD를 그냥 딱 시험용으로만 배워서 그런 겁니다. 간을 말하지만 프로그램은 시험용으로 배우시면 안 돼요. 알고리즘 방식으로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게 개념 자체를 제대로 배우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든 텍스트 사용법 알아보러 가시죠. 실무 도면으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더블 클릭을 했는데 편집창이 안 뜨죠. 그럼 이 문자는 구문자겠죠. 실무에서는 왜 신문자를 사용할까요? 신문자도 편할 수도 있는데 왜 안 쓸까요? 이 도면 제가 예전에 건축 CG 프리랜서 작업을 할 때 업체에서 받은 도면인데 그럼 실무에서도 신문자를 사용 안 한단 말이겠죠. 이 도면을 3D Max로 작업한 것이 지금 보시는 이미지입니다. 건축 CAD 도면만 받아서 2D를 3D로 만들고 렌더링 작업을 한 거라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실무 CAD 도면을 접하기 때문에 다 알겠죠. 왜 신문자를 사용을 하냐면 이 건축 설계를 한 회사가 이제 1년 만에 생긴 것은 아니겠죠.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 20년 넘어가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도면 템플릿을 예전에 전부 다 만들어 놨겠죠. 그럼 여기서 변하는 건 이 건축 도면만 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물이 다르니까요. 대지개요, 건물개요 이런 도면들은 안 변해요. 대지 위치나 면적 이런 것들만 이제 문자를 수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걸 굳이 신문자로 바꿀 거라고 엔티 한단 블랙으로 선택하고 문자 적고 중간 중심 맞추고 이렇게 바꿀까요? 변경하려면 이거 전부 다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노가다를 왜 갖고 있겠습니까? 도면이 이거 한 개도 아니고 해서 그럼 전부 다 변경하려면 1년 동안 야근해도 다 못해요. 그리고 신문자가 구문자보다 기능도 많고 편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신문자는 더블 클릭할 때 좀 버벅여요. 클래식 인터페이스보다 특히 주석 인터페이스에서 문서 편집기 창이 때 좀 버벅이는 편이고요. 수정할 때도 반응 속도도 느립니다. 구문자는 더블 클릭하면 바로 수정이 되기 때문에 버벅임도 훨씬 더 빨라요. 신문자가 막 디자인 캐드, 일러스트나 맥스 같이 문자가 변형된다거나 기능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고 신문자를 바꿀 필요가 없겠죠. 왜 바꾸겠어요? 시간 들어가면서. 이런 지지선도 마찬가지로 신문자를 쓸까요? 전혀 안 씁니다. 문자는 말했지만 한 개만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 복사를 이렇게 빨리빨리 복사한 다음 문자를 그냥 수정하면 돼요. 지선을 넣을 때마다 MT, DT 명령을 실행하면서 안 넣어요, 안 넣어.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계처럼 공차 넣는 경우 빼고는 기계든 건축이든 거의 전부 다 구문자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문자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 문자나 레이어 정리 이런 거 누가 가르쳐줘도 되는 것보다 CAD를 배우실 때 실무 위주로 제대로 배우시고 배운 대로 습관을 잘 들이셔야지 나중에 실무에 가서도 정리가 잘 된 도면을 완성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